이번 주에 그렇게 그 말씀드렸던 청아파트, 삼풍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이틀 상간으로 재건축 그 안전진단을 통과했던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. 대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? 뭘 투자해야 돼요? 언제 투자해야 돼요? 이런 질문이 계속 오셔서 그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. 네, 박지현 대표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그 여러 차례 언급했던 용산의 청아파트하고 서초동의 삼풍아파트에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삼풍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죠. 서초구에 있고 교대역 앞에 있는 대단지입니다. 경부고속도 지하화하면 강남구 쪽하고 연결되는 호재도 있고 주변 여건이나 인프라들이 워낙 잘 갖춰 있는 입지에 있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착해요. 생각보다 많이 착합니다. 그리고 또 청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이제 지하철이 아직 생기지는 않았고요. 교통여건이 좀 불편하고 또 단지 자체가 눈에 띄는 단지는 아닙니다. 그동안 용산에서 보면 수성부대나 이태원 뒤쪽에 있다 보니까 한남 뭐 1구역, 2구역 이쪽에 가려져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죠. 삼풍아파트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아파트예요. 거기는 이제 실거주를 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나 교육이나 교통 또 직장, 직주 근접이죠.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어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청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통요건이 조금 불편해요.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학군이나 이런 그 입지 여건이 삼풍아파트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평형대도 크고 또 단기간에 한 2, 3년? 3, 4년 내에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 조합 설립까지. 뭐 빠르다면 5년 내에 조합 설립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조금 더 삼풍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날 수 있습니다. 이유는 그래요. 앞에 보면 그 수성부대하고 용산 그 예전에 매각한 부지들 있죠. 11건설이 지금 분양한다고 해서 앞에 호재들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시세가 계속 좀 단기간에 상승할 여지를 좀 갖고 있어요. 청아파트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저라면 실거주를 하시지 않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갭투자라고 표현할게요. 갭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, 청아파트. 실거주를 하시면서 장기간에 그 시세 차익하고 주거비용을 동시에 뭐 이렇게 좀 계획하실 수 있는 단지는 삼풍아파트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고 분명히 지금 삼풍아파트하고 청아파트는 투자 그 목적, 그 다음에 기간, 뭐 나의 그 상황 이런 것도 감안하신다고 하시면 두 곳 다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기 신축해서 입주까지 가시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중단기. 길어봐야 5년, 10년 터울로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뭐 재건축돼서 15년, 20년 뒤를 바라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그런 측면에서 그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시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삼풍아파트, 청아파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